비가 계속 내린 뒤 야생버섯이 곳곳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산에 가면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것 중 하나가 독버섯입니다. 독버섯을 조심하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야, 보통 독버섯이라고 하면 빛깔이 진하고 화려하거나 독특한 무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야, 이거 너무 심하다. 그런데 독버섯이 화려하다는 속설이 가짜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에게 깜짝 실험을 해봤습니다. 노란 쪽이 독버섯일 것 같아요. 네, 색깔이 밝고 환한 노란색인 것 같아요. 아, 노란색이 독버섯인 것 같아요. 아름답고 뭐 화려할수록 독버섯이 많다고 이게 들어가지고. 독버섯이 밝고 환해서 사람을 유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역시나 색이 화려한 노란 버섯을 모두 독버섯이라 지목. 하지만 노란 버섯이 식용버섯. 조금 더 정확히 알기 위해 버섯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버섯은 자라는 환경에 따라 색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전문가도 자세히 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선생님, 노란 버섯의 이름이 뭔가요? 먹을 수 있다고요? 화려한 색깔의 버섯은 깨꼬리 버섯으로 식용버섯입니다. 식용버섯입니다. 오호, 색이 화려한 건 상관없나요? 색깔은 그렇구나. 화려하지만 아, 그래요? 이건 식용버섯이에요. 그러니까 전골에 넣으면 예쁘겠다는 의미죠. 그럼 이 흰 버섯은 어떤 버섯이에요? 야, 이건 진짜 묘하게 생겼다. 이게 독버섯이야? 흰색의 버섯은 독버섯인데 도구상 광대버섯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버섯이에요. 광대. 그래서 도구상 광대버섯은 우리가 새끼손가락만한 거 크기에 하나만 먹어도 간이 다 파괴돼서 죽게 돼. 그런 독증상을 갖고 있는 버섯입니다. 그러니까 화려하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야생버섯을 함부로 섭취했다가는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 아이고. 선생님 말대로 진짜 화려하다고만 해서 독버섯은 아닌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이 버섯 말고 혹시 다른 버섯들도 제가 좀 볼 수 없을까요? 저랑 같이 동행하면서 여러 버섯들을 보면서 독버섯인지 식용버섯인지 한번 직접 체험해보세요. 장마가 지난 뒤부터 가을까지는 버섯이 많이 자란다는데요. 어떤 버섯이 있을까요? 저기도 버섯이 있네요. 아니, 이것은 영지버섯 아닌가요? 그래요? 뭔가 화려해 보였는데? 그러면 영지버섯 몸에 좋은 거잖아요. 네, 이거 굉장히 쓴맛은 나지만 이 종 하나로 국제 학회가 열릴 정도로 약효가 굉장히 많이 인정받고 있는 버섯 중 하나. 이 영지버섯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렸을 때는 우리 손가락처럼 이렇게 긴 대만 하나 나와요. 이게 이제 포자를 만들려고 이렇게 심장형의 갓을 만드는데 이 어린 영지버섯도 일반인들은 쉽게 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 영지버섯하고 붉은 사슴뿔버섯 완전히 핀 거하고 똑같아요. 거의. 얼마나 닮았는지 비교해보니 어린 영지버섯과 꼭 닮은 이 버섯이 바로 붉은 사슴뿔버섯이라고 합니다. 중독이 심한 경우 뇌장이나 사망에 이른다고 하니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답니다. 다음에 발견한 버섯은 주변에서 많이 봤던 버섯 같은데요. 이거 먹을 수 있는 버섯 맞죠? 전 안 먹을래요. 이건 뭔가 안 좋아. 네. 이 버섯 같은 경우는 독버섯이에요. 이 버섯의 이름은 갈황색 미치광이 버섯. 미치광이다. 미치광이. 일반인이 이 버섯을 먹으면 무서워. 웃음을 막 웃게 되는 대박. 그런 버섯이에요. 아, 웃는다고요? 진짜요? 이 버섯도 독버섯이라니 놀랍습니다. 아니, 뭘 자극하길래 웃게 만들고. 그럼 이거는 먹었을 때쯤 웃음이 유발되는 거라고요? 네, 맞아요. 그거면 귀찮은 거 아닌가요? 먹고 이렇게 웃으면 되잖아요. 웃는 게 그냥 웃는 게 아니라 이 버섯의 독성분 때문에 웃게 되는 거고요. 너무 많은 양을 내가 먹으면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위험한 상황을 이르게 되죠. 여기서 잠깐 퀴즈 시간. 앞으로 나올 두 버섯 중에 어느 쪽이 독버섯인지 맞춰보세요. 같은 버섯이 아닌지 헷갈리시죠? 모르겠는데 차이를.
바로 요 화경버섯이 독버섯이라는데요. 반을 자르면 보이는 거뭇거뭇한 부분이 독부분이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찾을 독버섯은 근경련과 발작을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이 무시무시한 독버섯은 어느 쪽일까요? 마귀. 아, 둘 다 독버섯 아니에요? 정답은 마귀 곰버버섯이었습니다. 이름이 독이에요. 보면 볼수록 어느 쪽이 식용버섯이고 어느 쪽이 독버섯인지 헷갈리는데요. 자, 두 버섯 중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먹물. 먹물. 바로 갈색 먹물 버섯이 독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식용버섯과 유사한 독버섯이 많다 보니 주의해야하는데요. 만에 하나 독버섯을 섭취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부러 구토를 유발하거나 물이나 우유 같은 중화제를 섭취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119 구급대에 신고를 하고 즉시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산행을 하다 능이버섯을 발견한다면 재취하고 싶은 유혹이 들겠죠? 맞아요? 능이버섯? 능이 미치광이 이런 거 아니에요? 절대 불법 채취하면 안 됩니다. 능이버섯 주변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왜요? 바로 요 녀석 때문. 뱀이? 능이버섯 아래는 꼼지가 생겨 뱀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뱀이 자주 나온다고 합니다. 능이 주변에 뱀이 있구나. 뿐만 아니라 들기름에 볶으면 버섯의 독이 중화된다는 속설도 있는데요. 이것 또한 근거 없는 속설. 야생 버섯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버섯은 그냥 마트에서 사야 돼. 독버섯이든 식용버섯이든 함부로 채취하지 마세요. 독버섯이 화려하다는 속설은 가짜.